G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9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everybody put your hands up. 양손 높이 들고 박수 치면서 시작합니다. 우! 나는 할 수 있다. 화이팅!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린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예야! 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시시때때로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끌어올리십시오. 여러분들 자신감이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전일 드디어 기다리던 FOMC에서 0.25% 금리 인하 전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중동발 악재 때문에 급락했습니다만 다시 끌어당기면서 0.13% 다우존스 상승, 나스닥 마이너스 0.11% 하락했습니다만 여기 보이시죠? 꼬리 밑으로 확 빠졌다가 끌어당겼다 이겁니다. 이 분봉을 좀 보여드리면 훨씬 잘 보여요. 보이시죠? 훅 빠졌다가 금리나 발표 이후에 그대로 땡겨 올리는 V자 급반등 양호한 겁니다. 자, 반도체 지수도 0.08% 상승. 자, 독일의 닥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다 원만하게 다 적당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자,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전전일 1.75% 정도로 급락했는데요. 전일 상승하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여기 이평선도 지지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SD1님 그죠? 저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나니까 처지더라도 어떻게 된다? 여기 지지권에 이평선에 지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다? 닥터K가 매수할 수 있다는 포인트에 온 거예요. 어느 정도 쫙 여기 좀 더 처질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포인트를 잡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저께 강조해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똑같잖아. 요렇게 하락 추세 돌파해내고 난 이런 종목들을 접근해야지. 여기 밑에 여기는 그래도 완전 하락 추세는 아니었습니다만 왜냐면 요 그죠? 상승 중에 보이시죠? 급등 중에 조금 조정 받아서 그나마 나은 상황이었지. 그죠? 이평선 위에 다 깔려 있고 밑으로 완전 꼬꼬라진 것들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일본도 일본도 저 채팅에 새소리 아침에 하고 계룰가에서 했는데 그 아침에 브리핑 했거든요. 우리 유료 카톡방에는 아침에 브리핑도 하는데 새소리라고 날라오는데 여기 근데 개소리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새소리인데 그죠? 잘 안 들렸다 이거지. 그죠? 생각보다 많이 안 들렸습니다. 새소리. 자, 그래서 아시아권도 양호한 상황이고 니케이도 최근에 엔화가 급등하는 것과 동일한 궤적을 이루면서 반등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양호. 그죠? 자,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되다가 조금 모든 주요 통화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상황입니다. 자, 위안화도 조금 반등했고요. 유로도 약간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크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1200원대 위로 쉽사리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게요. 자, 그리고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그냥 보합이에요. 0.01% 그죠? 하락. 그런데 여기를 지금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콜옵션 엄청 빠지고요. 풋옵션 올랐습니다. 콜옵션 왜 빠진다고요? 왜 빠진다고요? 개인이 콜옵션 많이 사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래 위로 한번 흔들면서 콜옵션 조졌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상황은 그죠? 약간 약세 출발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60일도 돌파했고요. 이제 120일 인근까지 왔는데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여서 중요 저항대였는데 이렇게 선이 꺼지 있죠? 추세선이 이렇게 그죠? 근데 대본 뛰어넘었습니다. 자, 누가 갑이었다? 연기금이 3조 6천억 정도 계속 8월 이후로 사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자, 전일은 기관외국인 쌍끌이까지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베이시스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베이시스도 약간 콘텐고 확장돼가는 상황이니까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면서 기간 애공이 쌍끌이 들어오면서 저는 또 양호하게 끝났거든요. 자, 오늘 FOMC 발표가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반반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0.25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불안한 요소.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혹시나 연준에서 금리 동결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강하게 위로 못 쏘았다면 지금 현재 저항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크게 걸릴 게 없으니까 매수세 같이 동참한다면 210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양호해요. 오늘은 인사를 일일이 못 드리겠어요.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전일 매도했습니다. 그죠? 야, 아침에 들고 가자 그랬잖아. 아침엔 그랬어요. 근데 흔들린 거 못 참겠습니다. 끊었습니다. 다 매도했어요. 자, 장중에 커뮤니티에 날려드렸습니다. 셀 매도한다. 그러면 적당히 참고 됐을 거고요. 그죠? 판 가격 17만 5천원 정도 17만 4,500원 정도부터 팔았으니까 그 시그널 만약에 참고를 했다면 크게 뭐 무리 없습니다. 만약에 못 던졌다면 오늘 밑으로 17만 2천원 밑으로 크게 안 쳐지면 양호하니까 잘 지켜보시고 왜 던졌냐 하면요. 토해내기 싫어서 그냥 여기서 6% 먹고 끊고 여기서 또 다시 한 6% 가까이 먹었으니 토하기 싫다. 무조건 챙기자 싶어서 일단 챙겼어요. 자, 장 일단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죠. 자, 하이닉스 다시 추가 들어갔고요. KMW도 다시 추가했습니다.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봐야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유료 회원 가입하시면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장중에 시그널 하나 제대로 캐치해 가지고 잘 챙겨내면 회비 이상 뽑아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전일 SK하이닉스 무료 방송에서 여기서 살 수 있다 했는데 위에 있습니다. 전전일도 말씀드렸고요. 위에 있어요. 요 큐리 플러스 맞지? 자, KMW 7만 3천원권 정도에서 7만 2,500원권 분할 매수 들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간다면 5G 대장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코스닥 대장이라 해도 크게 무리 없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 하고 양대산맥 이룬다 해도 상관없고 끌어당기고 있네요. 끌어당기고 있고요. 일단 상황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 간다 예요 우! 퍼펙트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가능해요. 만약에 못 던졌다면 17만 2천원 깨지면 조금씩 줄여 나가십시오. 저는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챙기는데 만족합니다. 아니 한 일주일 좀 넘게 해가지고 12% 이렇게 먹으면 됐죠. 얼마 먹은지 한번 보여드릴까? 요? 이거 참고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다 올려놨어요. 팀 K 대표 선수 9월 현재 수익 1600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차익실현 두 번째 380 이렇게 먹으면 됐죠. 뭐 그죠? 얼마를 더 먹어야 됩니까? 챙겨 나갑니다. 챙겨 나가요. 하이닉스 질렀거든. 예야. 우! 간다 그랬습니다. 어디 간다?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데리고 간다 했습니다. 퍼펙트. 그러한 내용들은 유료방에서밖에 못 들었겠죠. 그죠? 자, 기아차 1%대 하락인데 냅둡니다. 이거 그냥 SDI 거의 다 청산했죠. SDI 청산했습니다. 좀 지지부진하니까 청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아침 방송하는 거 이거 맛보기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리딩하고 하는지 그냥 말로만 하면 못 믿잖아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 앞전 방송도 다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생방송 올려놓은 사람 잘 없을 겁니다. 방송 개수가 1500개가 넘어가요. 이제 3년 다 돼가는데 돌려보시라니까. 그죠? 기아차 그냥 데리고 가요. 들어갑니다 그냥. 아, 이거 많이 질렀는데 하이닉스 가잖아. 요 큐리 질러라 했다 오빠가. 예야 우. 억단위에 1.5%면 얼만가 계산해 보십시오. 150 아닙니까 1억이면. 그죠?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390 버는 거. 그죠? 근데 회비 50만원 아까워요? 하하 참. 셀트리온 홀딩 가능하다 했습니다. 일단 시장 양호. 대박. 아 진짜. 어? 다시. 셀트리온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일단은 좀 올 만큼 왔습니다. 적당히 수익 난 분들 적당히 챙겨 가세요. 그리고 다시 밀리면 또 사놓으면 돼요. 올라가면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리면 또 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건지. 여러분들 셀트리온 다 관심 있으시잖아. 그죠? 퍼펙트입니다. 닥터케이. 그 20만원 최근에 깨질 때 던지라고 난리 부르스 추고 다시 들어가서 바로 먹어내는. 그죠? 월드컵까지 들고 가라는 소리, 그런 소리 안 해요, 저는. 자, 시장 장대 양봉 딱 박으면서 올라갑니다. 0.33% 상승. 아, 코스닥 0.49% 상승. 양호. 양호 이랬는데 야옹 이런 것 같아요. 아이고 웃겨. 여러분들 딱딱하고 재미없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재밌지 않나요? 경박스럽게 보이실지 몰라도 그건 감수하고 안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해피 바이러스 드리고 싶어요. 즐겁게, 인생은 즐겁게. 그죠? 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즐겁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힘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 좋아 좋아 화이팅 하는 거야. 와우 즐겁다.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식하면서 뭔 마인드 컨트롤? 모든 건 마인드 컨트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풋옵션 5억 들어온다? 뭐 양호. 땡큐. 그죠? 5억은 별 문제 아닙니다. 그죠? 선물. 그죠? 선물 외국인 500계약 사들어옵니다. 양호. 저도 젠틀하게 할 수 있어요. 한 3분간만 젠틀하게 해볼게요. 재밌는지.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매수해주면서 시장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많이 기다렸는데요. 프로그램 매매 양대 시장 다 플러스 지금 진행 중입니다. 130억 코스피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4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까지 동반되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베이시스는 0.07 정도로 약간 콘탱고 상황입니다. 자, 닥터K가 전일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신고가 뚫고 올라가니까 하이닉스 안 갈 이유 없다. 외국인이 드디어 매수세 동참하는 거 보니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명히 쓸어 담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삼성전자
강하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전일도 외국인 강하게 매수 들어왔고 하이닉스 퍼펙트하게 닥터케이 아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들어오네요. 그죠? 전일은 외국인 약간 매도인데 기관형들이 받아줬습니다. 최근에 외국인형들이 던지는 것 기관형들이 작은형들이 받아주니까 별 무리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사서 72,70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고 여기 꼭대기에서 던져 하면서 16% 차익 실현한 이후에 3일 이후에 다시 매수 퍼펙트 올라갑니다. 예야 그죠?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죠? 재미없잖아. 재미없습니다. 자, IT 전기전자가 주도주임에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자, SDI도 별 문제 없고요. 자, 기아차 조금 빠지고 있고요. 기아차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 카카오 전이 3.7%인가 갔어요. 그죠? 장대 양봉 한 방에 박아가서 올라갔으니까 별 무리 없습니다. 홀딩합니다. 시장이 윗방향으로 튼다면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 이러한 탄탄하게 받쳐놓은 종목들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홀딩. 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 홀딩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KMW 그만. 그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자, 코스닥 간다면 외국이 이게 뭐야? KMW 안 갈 수가 없어요. 오늘 5G도 뭐 양호합니다. 현재 양호해요. 그럼 같이 갈 가능성 있죠. 잠깐만요. 아침 좀 바빠가지고요. 제가 일일이 응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SDI도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던지라 소리 안 했어요. 조금 줄였습니다.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저께 진짜 뭐 정신없이 트레이딩 했거든요. 어저께 첫날 SD1님이 내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실제로 선수급의 매매를 보여드렸습니다. 어저께 되게 좀 바빴어요. 그죠? 야, 하이닉스 2%가 야. 자, SD1님 하이닉스하고 그죠? KMW 갖고 있는데 KMW는 약간 밀리고 있는데 별 무리 없고 하이닉스 2% 가잖아.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하나는 조금 밀렸고 하나는 2% 가고 포트폴리오 플러스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방이 몰빵. 물론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만 포트폴리오 나눠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자마자 가는 매직을 보고 계십니다. 닥터게이 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매직이에요. 매직. 4하면 올라갑니다. 그죠? 8하면 빠져요. 전일 셀트리온 던진 데는 이유도 있어요. 바이오가 어저께 좀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욕심 안 부렸습니다. 지금 173,000원 아닙니까? 우리 매도가보다 밑에요. 매도가보다 밑에요. 적당히 끊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 시장 상황 양호하고 종목 별 무리 없고 자 정원님 카톡 날아가니까 잘 봐요. 보안 좀 유지합니다.
지금 시그널 추자마자 날라가요. 시그널 추자마자 날라갑니다. 자, 기아차는 적당하니까 1% 빠져도 별 무리 없어요. 기아차에 줄 대놨습니다. 기아차 상황 오늘 오전 중으로 알아볼 거예요. 자,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아, 재밌는 댓글도 많이 올려주셨네요. 자, 점점 활성화되고, 좋습니다. 그죠? 찡그리지 말아요. 뭐 그런 노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동료 비슷한 거 있는데, 우리 웃으면서 살아요. 자, 어저께 시장 상황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판 부분 일부, 현금 보유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현재 상황, IT 전기전자 강세구요. IT 전기전자가 강세입니다. 자동차 오늘 조금 쉬어가는데요.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일단 자동차 갈 거예요. 기아차 갈수 있다 전 생각합니다. 현대차보단 기아차가 훨씬 낫습니다. 현재 조선주 어저께 그저께 정도 쉬어주는 것 같았는데 오늘 돌아오죠. 이게 순환매예요. 순환매 상당히 빠르게 돌았습니다. 이걸 잘 파악할 줄 안다면 끝내주기 먹을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건설주 최근에 조금 들썩들썩. 그죠? 통신주 나도 가자 하면서 약간 돌아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로 관심 없어요. 나머지 약세 제약바이오 비교적 강세 이루고 있으나 크게 강하게 가기는 오늘 조금 부담스럽지 않는가? 왜? 최근에 좀 올라왔거든요. 스트레이트로.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물리는 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딱 돌았을 때딱 들어가가지고 잘 먹어내야 되는데 뒤늦게 어제나 들어가가지고 별로 영양가도 없고 아니면 물려버릴 때손못 쓰면 그냥 쫙 물려버리니까 매수 타이밍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쪽이 확실하게 이제 좀 돌아서는 것 같다. 닥터케인 셀트리온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KMW 5G는 KMW 갈수 있다. 큐리 질러버려. 50 사고 싶다며 질러버려. 응? 커피 다 치웠어? KMW 승부겁니다. 그 대신에 20일 깨지면 던져야 돼요. 본인 책임질 사람만 사세요. KMW 대놓지 말고 시장 거로 질러버려. 50만원
휴대폰 부품도 좀 돌아서긴 합니다만 추세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 좀더 지켜볼 거고, 5G의 KMW 대장을 다시 선보입니다. 68% 먹고 난 다음에 눌리고 난 다음에 재반등하는 거 먹으러 들어갑니다. 일단 손에 쏟았는 모양이네. 조심해야지. 자, 남북 경협 세타도 많이 올랐으니까 함부로 덤비면 안 돼요. 닥터캔이 현대건설 48,000에 팔았는데 그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홀딩 잘해가지고 고점 매도를 잘했다 이겁니다. 뭐 위로 붕붕붕붕 안 날아갔잖아. 그죠? 아, 비메모리 반도체 쪽, 이쪽, 소재 부품단, 정부에서 많이 규제 완화해주겠다라는 소식 때문입니까? 오늘 좀 강세 보이네요. 그죠? 자동차 부품, 오늘 자동차 조금 시원찮네. 2차전지, 며칠 시들시들 하더니, 일단 오늘 좀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그 정도 상황입니다. 자, 시장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0.5% 상승. 자, 코스피, 코스닥 0.61% 상승. 야,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KMW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점 뚫고 올라온 KMW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요. 시총 5인가로 올라섰습니다. 6위에서 점점 올라가지고 4인가 5위로 올라섰다고 그래요. 왜? 계속 급등했으니까. 자, 필승님.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풍국 주정. 먹고 팔고, 그죠? 그 다음에 닥터K가 풍국 주정 챙긴 거 가지고 하이닉스 여기서 사 이랬는데 놓쳤다 그랬잖아. 그죠? 샀으면 그냥 16% 날아가는데 이번에는 잘 샀습니다. 퍼펙트. 잘했어요. 올라가잖아. 그죠? 하이닉스 산 분들 좀 있잖아요. 그죠? 조용히 닥터K 방송 들으면서 사락하네? 한번 사볼까? 올라가네. 미희님도 샀다 그랬잖아요. 그죠? 미희님 셀트리온 들고 있죠? 잘 처리하십시오. 잘. 그죠? 너무 위에다고 알고는 있는데 만약에 세게 밀리면 던지세요.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서 받아 넣으면 돼. 받아 넣으면 돼.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셀트리온 물려있는 사람들. 아, 빠지면 좀 줄이고, 이거 셀트리온 여기 지지만 되면 별 무리 없어요. 다시 사놓으면 돼요. 그죠? 만약에 올라가면, 아니 만약에 올라가면 좋죠. 그죠?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다 던지지는 말라고 하잖아. 길게 길게 하시는 분은. 닥터K처럼 단타가 되는 사람들은 짧게 짧게 먹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 언제 시그널이다? 17만원, 17만 1000원 정도 무너지면 줄여 나가십시오. 17만 1000원. 이 5일선 깨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을 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올라가면 홀딩. 안 무너지면 홀딩. 그럼 닥터기 올라가는 거 그냥, 와, 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고 눌려주면 들어가면 됩니다. 아직 혹시 못 가지고 있다. 셀트, 아직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올라갔다 눌려준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가격은 지금보다 좀 더 위로 주고 살 겁니다. 그럼 에이 지금 사지. 지금은 변곡 구간입니다. 워낙 강하게 왔기 때문에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밑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올라간 거 확인하고 눌려주는 눌림목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그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거기까지. 그렇죠. 광진님이. 자, 닥터K가 잘 안내해주고 있죠. 셀트리온 언급해달라고 하는 거 잘 하고 있죠. 그죠? 맨날 하니까 방송 참고하시면 돼요. 닥터K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초단타, 스캘핑하는 초단타꾼이기도 하지만 쭉쭉쭉쭉 끌고 가는 그런 매매도 할 줄 안다. 그죠? 한번 딱 물으면 추세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갑니다.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자,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노심초사 언제 빠질지 몰라가지고, 그죠? 던질까요? 던질까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건 공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다들. 주식 기초 강의 들어가면 다 있어요.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해놨습니다.
공부 좀 해보신 분들 내지는 책을 조금 보신 분들은 너무 간결하다, 너무 알아보기 좋게 해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들어가서, 그죠? 구독을 일단 딱 누르시고, 그죠? 여기 재생 목록 있죠? 재생 목록.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종목 분석 방송도 있고요.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이거 제일 먼저 보세요. 주식 생초보 탈출 팁을 제일 먼저 보되, 완전 초보라면 이거, 내지는 요걸 병행해 봐야 됩니다. 1회부터. 야, 주식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1회부터 천천히 보십시오. 다 나와 있어요. 순서도 제가 신경 써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환율 같은 거 칠판 강의도 있고 다 있으니까 셀트리온 집중적으로 기술적 분석하는 방송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 여러분들 여기 몇 분 봤나? 세 분 봤네. 아유, 어저께 왜 셀트리온 던지려 한다고 삐졌습니까? 세 분 플러스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요. 물론 제가 좀 오후 늦게 어저께 정신없어서 좀 늦게 했는데 여기 표도 해놓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저 무슨 이야기 했는가 보자. 두 개는 봤는데 하루에 20, 30분 날라댕긴 잡주머리하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봤다고 확인도 해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만 닥터K가 더 여러분께 도움되는 자료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하이닉스는 2% 이상 더 올라갑니다. 이야, 어저께 여기서 4 했으니까 그죠? 여기서 4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그 전날도 4 했으니까 2,000원 가까이 올라가네요. 그죠? 2,000원이면 2점 몇 프로입니까? 그죠? 계산도 안 돼. 한 2.3% 이렇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끝 아니다고요. 이제 시동 걸었다고요. 올라갑니다. 3G 담았다. 3G 되게 좋아하네. 요. 그죠? 본인이 했던 종목이니까 됐어요. 오늘 담았어요. 양호. 밑으로 안 쳐지면 양호. 11,140원 20일권만 안 무너뜨리면 양호. 여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추세 다시 전환 직전 양호 홀딩. 여기 12,200원 잘 돌파 여부. 만약 이게 세게 밀리면 조금 꺼내내고 밀리면 다시 사놓고 사고팔고 닥터K는 3G전자를 여기서 사자마자 30%를 가볍게 3일만에 먹어내고 딱 던지니까 박살. 와우, 퍼펙트. 그죠? 던지면 고점이야. 던지면 고점. 그죠? 다 보신 분들 많잖아요. 하이닉스 여기 사서 던져 하니까 딱 빠지면 던져 하니까 딱 빠져. 그리고 다시 사노. 예? 그것도 아니고 밀리고 난 다음에 6%씩 안 두드려 맞고 뭔가 안 토해내고 그대로 들고 있으면 토해내는 거고 위에보다 모질하잖아. 다시 들어와 또 먹는다니까요. 그걸 못해서 못하는 거지. 사고팔고 추세 유지되는 한 이 밑으로 안 꼬꾸라지면 계속 사고팔고 할 겁니다. 여기 전고점이 일단 목표인데 재수발 받으면 이거 돌파하고 올라갑니다. 왜? 시장이 위로 틀었어요. 이거 보세요. 삼성전자가 앞전 47,500원 여기 강한 저항인데 뚫었습니다. 뚫었어요. 그죠? 시장 판단 퍼펙트. 어저께 오후에 고민 조금 했어요. 야, 이거 하이닉스를 많이 담았는데 좀 더 담아야 되나? 하다가 삼성전자 딱 뚫는 거 보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죠? 퍼펙트. 자, no problem. 시장, 외국인 형들이 쏜다. 그것도 퍼펙트. 어저께 그랬습니다.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혹시나 동결될 수도 있으니까 외국인 형들이 내일 발표 이후에 아마 들어와도 들어올 거다. 어저께 590억 규모 들어왔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30분도 안 되고 어저께 하루 종일 규모만큼보다 더 들어왔어. No problem. No problem. 자, 기간은 이제 슬슬 던지기 시작하네요. 그죠? 연기금 아직까지 매도 안 하는데 이제 기간은 여기 2100 정도 가면 슬슬 줄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예측합니다. 기간은 연기금 여기서 많이 사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행태가 그래요. 행태가 밑에서 받아줬으면 위로 올라오면 슬슬 줄입니다. 그것을 외국인 형들이 강하게 받아주면 위로 가는 거고요. 같이 던지면 조정 많이 받습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한 일주일간 정도의 전략 미리 드린 겁니다. 여기 올라가면 2100 정도가 저항일 건데, 그죠?
여기서 기관이 패대기를 많이 치느냐, 아니면 적절히 그냥 던져만 주느냐, 내지는 외국인이 여기서 같이 던지느냐, 아니면 외국인 다 받아주면서 위로 띄우느냐, 그거 잘 보시라. 자, 오늘은 전일 고점만 안 깨면 물이 없어요. 와, 진짜 좋다. 좋아요. 자, 뒤늦게 방송 들어왔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하고 듣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그리고 자발적 시청료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닥터케이 후원하고 싶으면요, 채팅하는데 오른쪽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달러, 그죠? S 해놓은 달러 표시, 슈퍼챗인데요, 닥터케이 때문에 도움 많이 됐다 생각하시면 슈퍼챗 기능이 있으니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오늘 푸스로 들어오죠. 노 프라블럼. 오늘 콜도 들어옵니다. 외국인. 개엄W 매수 의견 이후에 적당히 있습니다. 개엄W 살 수 있다 했습니다. 5G도 무리 없고, 그렇죠? 코스닥 간다면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5G 부품단의 최고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지지한 확인했어요. 그런데 시장 아직까지 불안하기 때문에 매수하자 소리 안 했고, 안 죽고 단단하게 받치는 거 보고 샷입니다. 일단, 그죠? 어저께 2회 분할했고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살아 했으니까 이제 단가 정도 왔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풀었습니다. 여기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자, 왜 그렇느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죠, 그죠? 기지국 확충이 앞으로 몇 년간은 더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5G망이 잘 안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통신사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그 뭡니까, 가입자가 안 늘어나는데 자꾸 확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전파, 그죠, 관련돼 있는 그 부품단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렇죠, 그죠? 외국은 안 그래요. 그러면 외국에다 수출하고 하면 KMW 성장성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한테 IR 하는 기업은 KMW하고 RFHIC 정도, 그러니까 우수한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여기 보이시죠? 무슨 자산 운용사들이 막 다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탄탄한 기업이다 이겁니다. 잡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잡주 말고 우량한 종목 가지고 편안하게 매매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있죠, 무선통신 기지국 장착되는 장비. 됐어요, 거기까지 딱 됐습니다. 한 번 더 공부 한번 하고 대장을 잡아야 돼, 대장을, 그죠? 여기서 먹어가지고 여기 사서 여기까지 68% 먹었습니다. 던져 하니까 죽 빠져, 그죠? 다시 사놨어요. 올라가면 먹는 겁니다. 자, 빠르게 수급상황 체크할게요. 자, 전일도 셀트리온 쌍끌이 매수는 들어왔네요. 오늘 약간 매도, 기아차 뭐 약간 매도세. 카카오 장대 양봉 위에 도치면 양호, 그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아이닉스 좀 쳐지려고 폼 잡는데 들어갑니다. 그냥 외국계 빵상빵상, 그죠? SDI, 그죠? 지지부진 하더니 바닥권에서, 적어도 이거는 여기만 무너뜨린 문제없어요. SDI도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이거 근데 좀 지저분해서 적당히 좀 끊어갈 겁니다. 단기 박스권 정도는 이룰 수 있어요. 24만원에서 많이 밀리면 청산할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일부 청산도 했습니다. 뭐로 갈아탔다? 잘 가는 놈 갈아탄다. 하이닉스로 갈아탔어요. 그죠?
본전치기에 좀 던졌거든요. 3분의 1. 여러분들, 본전인데 던질 줄 압니까? 본전인데 던질 줄 안다. 1번. 아니야. 잘 못 던졌다. 이때까지. 본전에 아니면 수익 안 나면 안 던진다. 2번.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 본전에 던질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교체한다고 본전에 던질 줄 아는 사람 많지 않다고요. 그죠? 던지고 난 다음에 하이닉스 넣었잖아. 더 가잖아. 할 줄 알아야 돼, 그것도. 지지부진한 포트폴리오 종목들 손절 내지는 아주 아주 조금 손절 내지는 수수료 정도 그냥 손실 보고 그냥 교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못 던졌다, 이번. 안 던졌으면, 지금 손실이잖아. 저 큐리가 여기서 8% 먹었다고 좋다고 자기가 3주 들고 왔었는데 8% 먹었다고 좋다고 9주 추가했어. 3배 곱하기 3을 사놓았거든. 그리고 그 다음날 8%가 빠졌어. 그래서, 아이고야. 이날 워크샵 가가지고 하루 종일 못 봤대요. 그 다음날 전략 드렸어요. 다 팔고 나와. 다 팔았잖아. 밑에 쭉 빠졌어. 아직도 마이너스다.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야, 퍼펙트 아니야. 퍼펙트지. 그리고 다시 50 있는데 살까요? 사버려. 올라가면 먹는다, 또. 올라가면 또 먹는다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자, 이쪽 옆에 있는 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자, 잘 먹고 팔아먹은 거끝 아니고 눌려줄 때딱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 어저께 우리 단타 선수한테는 하라 그랬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어제도. 브로스였습니다. 현대건설 던지고 나니까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 안 부리고 잘 던졌고, 셀트리온도 뭐 그만 하잖아요. 붕붕붕 날아갑니까? 그냥 그만 해요. 지켜볼랍니다. 셀트리온 또 지켜봅니다. SDI가 힘내네. 그죠? IT 전기전자 3인방이라 했습니다. SKI 간다. 그죠? 그럼 노 프로블럼.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그죠? 교체한 거는 더 많이 가. 뭐더 좋은 거지. 그죠? 수수료 조금 손실 본 사람 있고, 약수익 조금 수익 보고 갈아탄 사람 있거든요. 퍼펙트. 야. 큐리야. 기아차 큰일 났다 했냐? 기아차 큰일 났다고 했냐? 돌아서네. 이거 하루 종일 이래. 하루 종일 이래.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지금 닥터K가 리딩 방송 이후에 최장기간 홀딩 중인 종목입니다. 와, 이거 승부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들고 가는데, 그죠? 승부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기는 거 보십시오. 와, 최장기간 홀딩 중입니다. 이거 진짜. 중간에 좀 사고 팔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거 한번 가줘야 돼. 한번 가줘야 됩니다. 갈수 있을 것 같아. 그죠? 큐리가 기아차. 그러면 기아차, 하이닉스, KMW 이렇게 세개 갖고 있냐? 야, 오빠 포트폴리오하고 똑같네. 자, 시장 상황 무리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면 돼요. 쫙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냥 장 시작 40분밖에 안 됐는데 900억 오늘 한 3천억 4천억 잘하면 들어오겠어요. 그럼 대박이에요. 120일 그냥 장대 양봉을 뛰어 올린다. 예야. No problem. 환율만 적당하면 또 문제없어요. 환율만 볼게요. 환율 조금 올랐습니다. 1194원. 자, 이것은 나름 용인할 만한 정도. 야, 니케이 더 강한 상승. 0.87 상승. 야, 일본이 돌아서고 있네. 좀 짜증나긴 한데. 그죠? 경상도로 말로 할게. 하는 행구지 보면 개박살 났으면 좋겠는데. 개박살 나면 우리한테 좋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한배 탔어요. 그죠? 용서해 줄게. 앞으로 잘 해라. 아유. 야, 간다. 하이닉스 간다. 예야. 저는 SD1님의 퀄리티 스타트를 위해서 아주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라면 뭐 야구 같은 이런데 스포츠 용어인데 순조로운 출발. 현재 순조로운 출발. No problem. 됐어. 자, SD1님 채팅방에다가 여기 말고 유료 채팅방에다가 돈 얼마 남았다 좀 남겨주세요.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방송 많이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금 얼마 남았다 적어주세요. 그거 KMW 다 질러버려. 아시겠죠? 응. 승부 걸었어. 두 개로. 하이닉스하고 KMW하고. 시총 최상위, 극강상위. 그럼 뭐다? 시장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하이닉스 간다, 에이. 2.37. 야. 눈물 납니까? 저도 눈물 날라 그래. 네? 안 틀려, 안 틀려. 진짜 기쁨에 눈물 날라 그래. 저도 그죠? 채팅방 다른 분 계십니다. 스마일 님이라고. 저 다음에 만나면 울 것 같다 그럽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닥터케이 믿고 왔다 그랬습니다. 믿음에 화답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나중에 다음 카페 한번 보세요. 아, 오늘은 안 팔지도 모르니까. 또 플러스 500, 600이 안 올라가는가. 하루에 500, 600 벌어 그냥. 3, 400 그냥 벌어 하루에. 우리 대표 선수. 이 보입니까?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며칠 안 끌고 왔어요. 380 보입니까? 앞에 6% 벌었으면 곱하기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인데 380이면 1억 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천만 넘게 먹었다니까. 셀트리온만 가지고. 그것만 먹었어요? KMW로 맨날 첫날 먹었어요. 그죠? 회비 아까워하지 마시라니까. 회비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3%인데 언제 팔면 되냐고? 오빠가 던지라 할 때 던지면 되겠지. 아이고. 큐리, 언제 팔지도 모르면서 공부 안 해? 어제 한 개인가 딱 했더라. 혼난다. 3개 이상 안 하면 답 안 해준다, 이제. 진짜. 왜 자꾸 한 개밖에 안 하는데. 공부. 옛날에 입사 시험 치고 할 때 공부 죽을 똥 살 똥 안 했어? 주식이 입사 시험보다 못할 것 같아? 인생이 권리가 있는 거야. 본인은 소액할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망해가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근데 공부 안 한다고? 두고 본다. 여기 고점까지 일단 노려. 알겠지? 너무 또 뭐라 하기만 하면 또 올라. 알겠지 규리? 아이고 미치겠다. 야, 장대 양봉을 잘 가는데 언제 팔고 뭐하러 생각해? 응? 잘 갖고 눌려줬고 적당히 눌려줬고 전고점 인근이라서 수도 밟 거다 그랬잖아. 전고점 인근이라서 밀리면 더 사놓으면 된다 그랬어. 퍼펙트. 그지? 여기 기다렸으면 못 사놓잖아. 이거 알았다니까. 돌아선다고. 이거 봐. 삼성전자 가는 거 봐봐. 삼성전자 맛이 갔으니까 던지라 그랬습니까? 중장기로 충분히 할만하다 그랬어. 단기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 있죠? 삼성전자 질러놨어요. 우리 대표 선수입니다. 딱딱해. 궁합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여기 단타의 기재 누군지 알아요? 여기 김애두님이 단타의 기재입니다. 팀 K거든요. 적금 통장도 잘 간다고 날라왔어요. 삼성전자. 그죠?
적금 들듯이 해라 그랬거든. 그죠? 저 김에드 선수가, 그죠? 아주 바쁜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잠깐 시간 날 때마다 단타를 치는데, 와, 장난 아니에요. 맨날 1% 2% 먹어요. 야, 박수. 물론 주포는 여기 하이닉스하고 이런 데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될지 몰라도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승률 들어갈 때마다 먹어내는 그게 중요하거든. 그거는 뭔가 하면요, 포인트를 안다는 겁니다. 포인트 딱딱 들어가 먹어내니까 먹어지지. 와이엔텍도 어저께 들어갔다 그랬죠. 제가 들어가라고도 이야기했고 별로 문제 없고. 또 애프리카 TV 결국 가잖아. 어저께 갔거든요. 애프리카 TV 사 그랬습니다. 여기 그죠? 들고 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죠? 던질 안 그랬습니다. 양호 올라가잖아. 하나 고칠점. 아, 너무 단타야. 좀 끌고 갈땐 끌고 가십시오. 좀 끌고 갈땐 끌고 가십시오. 그래, 잘하는 겁니다. 야, 아프리카 TV 좋아, 이거. 아프리카 TV 계속 보고 있었거든. 이거 추세 만들었어요, 이제. 그죠? 지금 돈이 없으니까 냅둡니다. 그냥 냅두고 눌려주고 나면 아프리카 TV 괜찮아요. 자, 가는 거는 2%, 1. 몇 프로. 꺼지는 거는 뭐, 그만. 그죠? 됐죠. 그죠? KMW 좀 가야 되는데. 아직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그죠? 조심은 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까 4 이야기 했는데. 그죠? 여기 21 깨지면 던져요. 좀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니 때문에 10% 20% 까졌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21선 깨지면 칼 손절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야, 외국인 작정했어요. 현선물 다 맸습니다. 그럼 뭐 살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니까요. 이게 몇 배로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45만 주 매도에 300만 주 매수입니다. 이거 띄우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갈줄 알았어, 어저께. 그죠? 그러니까 던지라 소리 안 했지. 그죠? 요 같이 따라가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죠? 외국인이 사 들어오는 거 이제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사 들어오는 거 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 매매합니다. 프로그램 매매. 바구니 안에, 자, 이거는 필승님한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 기관 외국인들 매매할 때요, 그냥 매매 안 합니다. 어떻게 매매하는가 하면요, 요거 펴놔야지. 설명하더라도 보면서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매매하는가 하면요, 아유, 일단 대충 할게요.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 놔요. 가상의 바구니. 그리고 돈을 막 100조씩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 삼성전자도 넣어놓고 하이닉스도 넣어놓고, 그죠? 카카오도 넣어놓고 건설주도 한번 넣어야지. 현대건설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상의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을 해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고 팔고 한다고, 여기서 사고 팔고 한다고요. 기계가 뭐 차이?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가지고
비싼 놈을 팔고, 자, 콘텐고, 프로그램 콘텐고라는 것은 요 백이니까 선물이 가격이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비싼 거 팔고 현물 싼 거를 사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그죠? 반대인 상황이면 매도세 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콘텐고 유지되면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 그죠? 손으로 일일이 안 한다니까요. 물론 개입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돌려요. 그죠? 그러면 닥터케가 갖고 있는 이 기아차 올라오는 거 봐봐. Your query, no problem. 오케이? 이거 봐봐. 금방 올라오잖아. 쫄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행태도 다 알고 있어요. 맞았다. 올라왔다. 그 뭔 말인가 하면요. 밑으로 빠지면 누가 받아주는 놈이 있다니까. 받아주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요. 이거 기다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먹고 나올랍니다. 이것도 46,000원, 48,000원 필 받으면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임단협 체결 딱 소식 나오고, 자, 모합이, 아, 추가 생산 합의, 만약 이런 거 딱 떴다 이러면 날아갑니다. 그죠? 하이닉스 3% 가까이 간다. 예요. SDI도 잘 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던진 셀트리온은 그만. 던지고 나니까 그만이네. 참 신기하네. 그죠? KMW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노프라블럼. 자, SD1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KMW 밀리더라도 적당성만 지키고 하면 나중에 하이닉스 적당히 많이 올라가면 그거 차익실은 일부 행글로 밑에 저점에서 들어가서 잘 빠져나오면 되니까 노프라블럼. 정 안되고 많이 밀리면 이거 손절할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먹은 거 빼기 손절폭 작으면 노프라블럼. 오케이? 자, 마무리합니다. 외국인 현선물 동시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호. 앤드 코스닥이 쌍끌이 양호. 선물도 사주니까 노 프로블럼.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들어올립니다. 양호. 그죠? 자, 시장 괜찮으니까 포트폴리오 그냥 적당히 들어가시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환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대세는 확정된 것 같습니다. 위로 쏩니다. 누가? 외국인이. 자, FOMC 걸림돌 없어졌어요. 그래, 금리 인하 0.25 됐네. 쏩니다. 우려하던 거 하나 없어졌다 이거죠. 금리 동결해가지고 휘청거리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 있었는데 걱정 없다 이겁니다. 위로 갑니다. 자, 2100도 터치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당장 아니라도. 그죠? 자,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성원도 해주시고 또 신규 회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문의도 많이 주시고 있는데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믿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눈물 난다, 힘든 상황에서 제한테 희망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 해주실 때 저도 상당히 행복함을 느낍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움될 수 있도록 유료 회원이든 아니면 무료 방송에서 닥터케 방송 지속적으로 방송 같이 해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안 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달러 표시 있는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십시오.
스킵 눌러버리면 닥터케이한테 1도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좀 하시고 댓글을 꼭 남겨야 닥터케이가 확인이 됩니다. 댓글 남기는 사람과 안 남기는 사람의 닥터케이가 대하는 건 다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닥터케이였습니다. 나중에 오늘 방송하는 날이니까 8시 50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